안녕하세요. 휴가 잘 보내셨어요? 얼굴에 아주 그냥 쓰였어요. 예. 아, 저는 이번에 휴가를 등산을 했어요. 죽을 뻔했습니다. 이거 안 하다가 아, 뭐 그걸 하세요. 공법을 하세요. 공법을. 어느 산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엄청나게 험한 산 갔다 왔어요. 죽을 뻔했어요. 예.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뵈니까 어우 막 산 것 같네요. 예. 오늘은 178페이지 도시개발법 저 여기부터는 좀 쉬워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어려운 거 공부했으니까 이번 주에는 좀 쉬운 거 가봐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도시군 관리계획 있죠. 예, 도시군 관리계획 지겹죠 이제 이거. 예,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도 생겼어요. 예, 험한 산을 오르다 보니까 앞에서 막 그분이 보이더라고요. 검은 옷 입은 분이요. 예, 어휴, 막 숨은 여기까지 막혀오고 근데 앞에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너무 무자비하게 가는 바람에 그냥 창피해서 이렇게 주저앉을 수도 없고요. 그냥 억지로 따라갔어요. 예. 반가워요. 자,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용도 지역이 지정이 되고요. 이제 이 용도 지역에 다 맞춰서 토지에 이용을 해라. 이게 공법. 국회법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이런 용도 지역 같은 거 잘 지정하려고 지침을 정해주는 일반적인 계획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고 맞죠? 예. 또 일정한 경우는 광역 도시 계획에 의해서 지침이 정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을 이렇게 지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 한번 나열해 볼까요? 간만에. 아우, 낯설지만 한번 해보죠. 도시 지역은 주거 지역이 있고요. 상업 지역이 있고, 공업 지역이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녹지 지역도 있는데, 자, 녹지 지역은 세 가지가 있어요. 보전 녹지 지역이 있고, 생산 녹지 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요, 자연 녹지 지역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지역 외지역으로 오면 관리지역이 있는 거죠. 예, 관리지역도 세 가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부터 쓸게요. 계획관리지역, 그 다음에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 있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 다 지정한 목적에 맞게 토지는 이용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있는 거죠.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 무슨 사업이죠? 도시군 계획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군 계획 사업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이다. 즉 얘는 얘 구속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법에 의해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배웠죠. 예. 근데 오늘은 배울 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역시 도시개발사업 역시 용도지역의 구속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럼 어디든 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단 요거만큼은 지정하지 말라고. 원래는 여기 보전 녹지 지역에도 지정할 수 있어야죠. 맞죠? 근데 여기까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보전 녹지 지역은 지정할 수는 있지만 성질상 지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됐어요. 끝이에요. 요거 알아두는 게. 그럼 요거에 구속받지 않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것도 무엇으로 결정돼서 나온다는 거예요? 도시군 관리계획에 의해서 결정해서 나오는데
맞아요? 얘네들의 지침을 받아서 나오되 이 사업의 시행만큼은 어느 법에 의해서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시행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을 딱 보니까 이 도시개발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먼저 뭐부터 지정해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라. 맞죠? 누가 지정해야 됩니까? 이거를 결정한 자들이 지정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은 누가 지정하고? 시도지사. 아, 당연히 시도지사죠. 그 다음에 대도시시장이 지정하지만 도시개발구역은 이 도시개발사업은 광역도시계의 지침을 받아서 국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누가 지정한다? 국장도 지정하는데, 자, 시도지사나 대도시시장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면 난개발하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단지 어떤 시가지를 만들지 뭘 수립해서 지침 정해주는 도시개발사업계획인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줘라 이거예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어떤 단지 어떤 시가지를 누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만들어줄 것인지를 정하는 뭘 수립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방향 지침 정해주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해라. 이해하셨어요? 예.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됐죠? 예. 그 문제가 1번부터 나오는 거예요.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것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원칙 누구라고요? 시도지사, 대도시장인데 이자들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이 개발계획에 의해서 시행 방식이 정해진다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환지 방식도 할 수 있고 무슨 방식도 할 수 있고 환지 방식도 할 수 있고 또 무슨 방식도 할 수 있어요? 수용 방식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자,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토지를 교환해 주는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칙 동의를 얻어라 이런 얘기예요. 어떻게 얻냐면 면적 3분의 2 동시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럼 2번은 틀렸죠. 수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 동의를 얻는 게 아니라 수용 방식으로 시행할 때는 일정한 사유가 있고요. 무슨 방식으로 할 때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고자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동시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어디가 틀렸는지 아시죠? 예, 다만 이런 거는 있어요. 수용 방식으로 합니다. 수용 방식이 돈 주고 사는 거죠. 예, 그래서 수용 방식으로 할 때 포함되어야 되는 사항들 중에서 요 네 가지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최소한도로 하는 거 아니에요. 수용 방식은.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다면 그거에 무슨 목록, 세부 목록을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돼요. 수용 방식일 때는. 대신 요 내용은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용하다 보니까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세입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수용 방식과 관련돼서는 세입자 등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 있죠? 생활 안정 대책도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거 역시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수용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많은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순환 개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순환 개발한다면 단계별 사업 추진 계획 같은 거 있죠? 이것도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더군다나 이제 도시개발구역 바깥에다가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바깥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에 기반시설 설치 비용 있죠? 설치 비용에 부담 계획 같은 것도 개발 계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알면 돼요. 한 지방시과 관련돼서 개발 계획 수립할 때는 뭐를 얻어야 되고 동의를 얻어야 되고 수용방식과 관련돼서 수립할 때는 범위를 확정시키기 위해서 요 네 가지만큼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도 있더라. 그거 보면 알죠. 3번 보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이거죠. 개발계획을 수립을 해요. 맞죠? 얘는 지침 정해주는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뭐 되게 하라고요? 부합되게 해야죠. 당연한 얘기고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이라면 이거 하나만 알면 되네요.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구역에 대한 개발 계획은 무슨 기능을 갖도록? 복합 기능을 갖도록 할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도시개발구역 바깥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의 시설에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이 있죠. 요거는 어느 방식과 관련된 거라고? 수용 방식. 이럴 때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2번. 개발 계획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수용 방식일 때는 동의 요건이 있다, 없다? 없다. 동의 요건이 나오는 건 무슨 방식이라고? 환지 방식. 개발 계획은 지침 정해주는 계획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 구체적인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 계획에 포함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 포함되라고? 실시 계획에 포함돼야 되고요. 자연 녹지 지역 여기 있네요. 자연 녹지 지역에다도 도시개발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는 원래는 얼마 만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보전 용도죠. 여기서부터는 보전 용도잖아요. 자, 이렇게 보전 용도 지역에다가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때는 먼저 뭐를 지정하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먼저 뭘 지정하고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이런 곳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녹지 지역에서는 도시개발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얘가 맞죠? 개발 계획은 누가 수립한다고요?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지정하고자 할 때는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거지. 장관님이 수립한다 그러면 안 되고 개발 계획의 작성 기준, 계획의 기준은 다 누가 정해진다고? 국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3번.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거 여기에요. 여기 이거 보시면 무슨 지역이면? 보전용도 지역이면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그럼 여기 한번 봐요. 여기는 다 보전용도죠. 근데 여기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주상공이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전체 구역 면적의 얼마 이하면 30% 이하라면 여기도 먼저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이라는 걸 공모할 수가 있어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지정권자가 개발 계획을 공모한다는 건 먼저 뭘 지정하고 구역을 지정해 놓고 여기 창의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발 계획을 모집합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 계획을 공모했을 때도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고요. 또 하나는 장관님이 누가요? 국장이 국가 균형발전 있죠?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그래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아무데나 지정할 수 있어요. 장관님이 이러한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거니까. 근데 주로 국가균형발전이라면 개발이 안 된 토지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해서 거기 개발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이럴 때도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단 이런 경우에는 요 경우에 한해서만큼은 장관님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라고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는 거 하나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번 보면 자연녹지지역 개발계획을 공모하는 경우 국장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경우 단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뭐 된다고요? 제외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 면적의 30% 이하라면. 이해하셨어요? 단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이 수립된 지역 있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이렇게 수립하면 여기에 맞게 구역 지정하는 거지.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하는 지역이다 아니다? 아니다.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똑같은 문제가 4번 문제예요. 자연녹지지역 주거지역이 포함되어 있는데 전체 면적의 50% 이상이다. 그러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죠. 농림, 보전관리, 생산녹지. 문행인지 알죠? 5번 가겠습니다. 개발계획에 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개발계획에는 교통처리계획, 인구수용계획, 토지이용계획, 환경보전계획 여기까지는 포함이 되죠. 근데 지구단위 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지 않아요.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실시계획. 수용 방식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수용 대상이 되는 강화권, 수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이 있으면 그 세부 목록은 개발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요거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것까지 알면 되고 도시개발구역 바깥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 부담에 관련된 거 역시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환지 방식과 관련돼서 개발계획 수립할 때는 동의 얻으라 그랬죠.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여기도 단. 시행자가 누구라면 국가나 지자체라면 꼭 국가나 지자체라면 요 동의를 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지자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대한 동의를 생략한다. 맞죠? 네. 지정권자는 직접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도 있고 중앙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6번 개발계획을 수립 변경할 때 동의자수 산정 방법 나오죠? 그럼 이건 무슨 방식이라는 거예요?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동의받아야 되는 건 무슨 방식밖에 없다고? 한지 방식. 그럼 이거. 그렇죠? 면적 계산할 때는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이분은 아까 올 때도 내 목소리 듣고 왔다 그러면서 이상한 거 들었나 봐요. 예. 자, 요 면적 계산할 때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총수 계산할 때 공유토지는 한 사람. 공유토지는 몇 사람이라고요? 한 사람. 근데 구분소유권은 각각. 그래, 기본적으로 그거 알면 돼요. 1번 구분소유자는 어떻게 하라고? 각각. 개발계획 변경 시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 거기다 주는 거 보세요. 요청받기 전,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기 전 동의를 뭐 했다면, 철회했다면 그 자는 동의자 수에서 뭐 된다고요? 제외됩니다. 그러면 개발계획을 변경을 요청받기 전에는 동의한 거 철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된 후부터 또 줄거보세요. 개발계획이 뭐 되기 전? 수립되기 전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뭐 됐다면? 변경이 됐다면 그 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돼요. 변경되기 전,
변경된, 그러면 안 돼요. 변경되기 전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얘기고, 개발계획의 변경을 요청받은 후부터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 개발계획이 변경되기 전에 딱 줄거놓고 이 사이에 토지 소유자가 변경이 됐다면 그 자는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변경되기 전, 변경된 그러면 안 돼요. 변경되기 전에 토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하고요. 도시개발구역에서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 환지 방식일 때는 국공유지 포함 제외? 포함. 포함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7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거. 아까 다 얘기해줬네. 수용방식과 관련된 요 네 가지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그랬어요? 아닌 거 찾으면 1번. 맞죠? 2번 맞죠? 3번 맞죠? 4번 맞죠? 5번이죠.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은 처음부터 포함시켜야 돼요. 됐나요? 8번 갑니다. 개발계획 수립 등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자연녹지지역 나왔어요. 자,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직접 개발계획 변경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중앙장이나 시장군수구청장 시행자의 요청을 받아서 변경할 수도 있고요. 2번이 잘못됐고, 시행자가 국가지자체면 환지방식이라도 토지소유자의 동의 받지 않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문화재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합니다. 경미할까요? 안 경미할까요? 경미할까요? 안 경미할까요? 문화재 보호하려고 개발계획을 변경해. 경미해요? 안 경미해요? 안 경미해요? 저분은. 아니 도대체 그러면 어느 게 경미합니까 이게?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건, 아니 문화재 보호하려고 개발계획을 바꾸는 거예요. 뭘 보호하려고? 문화재. 원래 공법에서 문화재는 보호해? 안 해? 해야 되잖아. 그거 하기 위해서 개발계획 변경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경미해요? 안 경미해요? 여기 보세요. 뭘 또 안 경미해? 더 경미한 것도 모르고. 자, 이거 경미한 변경 있죠? 경미한 변경일 때도 동의 얻는다 안 얻는다? 안 얻어요. 이게 경미한지 안 한지를 알아야지. 문화재 보호계획을 변경하는 개발계획의 변경에는 환지 방식에 의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동의 요건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왜? 경미한 거니까. 보건 의료 시설 및 복지 시설의 설치 계획도 개발 계획에 포함돼야죠. 9번 갑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2번 민간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합니다. 뭐 이거예요. 자, 한번 따져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면 누구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면 누구에게 요청한다고요? 시도지사에게 요청을 해요. 만약에 이게 중앙장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면 누구한테 요청하고? 국장에게 요청을 해요. 그러면 여기는 국가, 여기는 지자체죠.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요자들을 제외한 나머지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들은 원칙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뭐 할 수 있다고? 제안할 수 있어요. 단, 요 시행자가 될 수, 국가 지자체를 제외한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중에 조합이 있는데, 조합은 보세요, 구역이 지정되고 난 후에 조합이 생겨요. 조합을 구성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후에 토지소유자 몇 명 이상이? 7명 이상이 해측 작성해서, 정관 작성해서, 얘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되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누구한테 설립인가를 받죠? 지정권자의 설립 인가를 받아요. 인가 받았다고 성립되는 건 아니죠.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뭐 해야지? 등기해야지. 얘는 무엇으로 성립이 된다? 법인. 따라서 조합은 구역이 지정되고 난 후에 성립이 된다. 따라서 조합은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없다? 그래요. 이거 설명해 주려고 좀 해준 거예요. 그러면 민간 사업 시행자 조합을 뭐 한다고요? 제외합니다. 근데 이자들 중에서 순수 민간인자가 구역 지정을 제한하려면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뭐를 얻어야 돼요? 동의를 얻어라.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대상구역 토지 소유자 총수가 아니라, 얘는 환지 방식은 권리자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이라고? 토지 중심이라고. 그래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틀렸네요. 3번은 330만 이상이면 무슨 기능 갖도록? 복합기능. 지정권자는 지정하고자 하는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국토교통부 장관님과 협의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예요. 보세요. 구역을 지정하려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여기다 간단하게 써줄게요. 기초조사는 할 수 있고 반드시 뭘 통해서? 공람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공청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구역의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100만 이상이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반드시 공람기간이 끝난 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협의를 거치고 뭘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지정권자가 지정하고 고시해 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게 100만 이상이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람기간이 끝난 후 반드시 뭐를 개최해라?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고, 또 협의를 할 때 반드시 국장하고 협의를 해야 돼. 누구하고 협의하라고요? 국장하고 협의해라. 그게 지금 나온 4번 지문이고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자, 지정권자죠. 지정권자는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당연히 3번이고, 11번. 장관님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죠. 뭐 너무 쉽지. 중앙장이 요청했을 때. 맞아요? 국가가 할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거 알아두면, 만약에 도시개발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의 관할구역에 걸쳤어요? 이럴 때는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모여야 돼요. 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협의가 성립됐다 안 됐다? 협의가 불성립됐을 때 이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일반적으로 제안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한다 그랬죠. 근데 공공기관의 장, 정부 출연기관의 장. 출연기관의 장이 얼마 이상으로?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할 때 있죠. 이때는 장관님이 지정합니다. 그러면 아닌 거 찾으면, 예, 국가가 맞죠? 2번 중앙장이 요청.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고요. 예. 정부 출연기관의 장 나왔죠? 공공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5번 지문 좀 잘 알아두셔야 돼. 4번, 5번.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 그거 좀 잘 알고요. 자, 12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 조합이겠죠. 조합은 제한할 수 없다고 그랬고. 13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때 요청할 때는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칩니다. 뭘 거친다고요? 자문. 어디가 틀린 거예요? 심의. 이걸 자문으로 거쳐야 돼요. 심의가 아니라 자문을 거쳐서.
공공기관의 장이 면적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국장에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가 빠져서 틀렸냐면 이런 경우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뭐 이게 없어서 틀린 것 같아요. 예. 중앙장은 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한하는 건 사인들이 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다고? 요청할 수 있다. 말장난이네. 국가지자체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인 경우에는 장관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이란 말 안 쓰는 거죠. 중앙장이라면 국장에게 요청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면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거니까 틀렸고,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여기에서 순수 민간 시행자가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라. 1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 똑같은 거 나오네요. 국가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지방공사가 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라. 이럴 때는 민간 시행자라고 그랬죠? 네, 틀렸잖아. 그러니까 시장 등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고, 자,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반영 여부 알려줘야죠. 얘는 구역 지정의 제한은 개월수로 나옵니다. 2개월 안에 통보해줘야 되고요.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전부 환지 방식으로 하려면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함이 원칙입니다. 알아두면 되고요. 15번 똑같은 얘기예요. 옳은 거.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30만 이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할 때 장관에게 해야죠. 20만이니까 틀렸고,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역에 걸쳤어요. 이거 하나만 알면 되네. 면적이 가장 큰 지역을 관할하는 곳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토목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건설업자, 이거는 민간시행자예요. 이자들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얻어야죠. 여기에서 토지소유자에는 지상권자도 포함이 됩니다. 제외, 이게 틀렸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 내용의 수용 여부를 2개월 안에 통보해줘야 되고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한자와 협의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해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돼야죠. 16번. 지정 절차 틀린 거. 시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 또는 제한하고자 할 때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구역 안에 토지 등에 관해서 조사하거나 측량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유일하게 기초조사 할 수 있는 사유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거다. 뭐 이 정도 하나 기억하시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서류 사본을 송부받거나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공람을 통해서 반드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죠. 자, 이럴 때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이나 지자체 공보 등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공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의 면적이 얼마 미만이면? 10만 미만. 그거 하나 기억하면, 10만 미만이면 전국적으로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거죠. 지자체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할 수 있습니다. 3번 맞고요.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구역의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람기간 만료 전에, 이게 틀렸네. 공람기간이 만료된 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두 군데가 틀렸고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도시개발구역 면적이 100만 이상이면 또는 개발계획이 뭐를 포함하고 있으면 국가계획을 포함하고 있으면 반드시 국장하고 뭐하라고요? 협의해라. 17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이거요. 주거지역은 얼마라고? 만. 만이죠? 상업지역도 만. 공업지역은? 3만. 생산녹지지역도 만. 자연녹지지역도 만. 도시지역 외지역이죠? 그럼 얼마라고요? 30만 이상입니다. 주거지역이니까 만. 맞죠? 상업지역도 만. 공업지역도 3만. 자연녹지지역 만. 도시지역 외지역은 30만. 18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면적기준과 미개발지역에서의 지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지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예요. 원래는 이거대로만 지정하면 여기에 맞춰서 지정을 해야 돼요. 예, 근데 보세요. 예, 여기 보전용도 지역이다 하더라도 여기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보세요. 칠학지구가 지정됐어요. 무슨 지구가 지정됐다고요? 칠학지구. 그럼 여기는 무슨 칠학지구겠어요? 여기에다 지정되는 거니까. 자연 칠학지구. 자연 칠학지구는 용도 지역과 따른다고 안 따른다고? 안 따른다고 그랬잖아요. 얘는 일종 일반 주거 지역 수준에서 개발하라고 정해져 있죠? 얘는 이런 거 따진다고 안 따진다고? 아니, 그냥 막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곳에 보세요. 개발진흥지구가 정됐어요. 무슨 지구가 정됐다고요? 개발진흥지구. 그럼 여기 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정되면 지구단위계획, 그렇지 않으면 개발계획에 의해서 개발하면 되는 거지. 이거 따른다고 안 따른다고? 그러니까 얘는 막 지정할 수 있다고. 여기에다가 만약에 이런 곳에 도시지역 외지역이라도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무엇에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 이거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고 막 개발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장관님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지정하려고 그래요. 이거 따지라고 따지지 말라고. 따지지 말라고. 단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는 이거 하기 위해서 지정하면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요. 이건 다 배운 거야. 우리가 요게 지정된 곳은 이런 거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지고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그럼 아닌 거 찾으면 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에요. 4번. 19번 갑니다.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지방공사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 지방공사니까 무조건 되고 누구한테 해야 돼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해야 합니다. 맞죠? 이게 만약에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면 누구한테 하는데? 국장. 좋아요. 자연녹지, 생산녹지, 도시지역, 외지역. 이거네. 여기 보전용도에다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맞죠? 원래는 이거예요. 여기에 의해서 여기를 뭐 해도 좋다고? 개발해도 좋아요 라고 지침을 정해놓은 곳에 한해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것,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만 장관님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정해야 합니다. 더 나가서 그러면 만약에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지침을 정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면 생산녹지지역에는 지정을 못해요. 그러나 자연녹지지역은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이거에 의해서도 개발할 수 있죠? 계획관리지역은 개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두 가지 경우는 얘랑 똑같아요. 얘가 정해지지 않아도 면적기준을 적용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신 이 두 가지를 뺀 나머지 녹관 농자 있죠? 여기에서는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의해서 개발 가능한 토지로 정해놓고 나서 지정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비교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둘 이상의 시도나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면 관계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한다 이렇게 돼야지 공동으로 지정한다 이게 틀렸고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이 100만 이상인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되고요 국장과 사전에 뭐 하라고요 협의해라 이거 되게 좋아하네 이 문제 내신 분은 5번 질문 20번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경우 제일 끝에 보니까 주거지역이죠 주거지역은 그냥 면적 기준만 적용하면 돼요 만 이상이면 적용할 수, 지정할 수 있는 거죠 1번이 지정할 수 있고 자 2번의 끝에 보니까 공업지역 나왔죠 얼마 이상 3만 3번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곳이면 지정할 수 있어요 기준 따지지도 않고 지정할 수 있어요 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래서 틀렸고 4번은 그냥 계획관리지역만 나왔죠 얘도 광역도시계획 도시공개분계획 수립과 상관없이 지정할 수 있어요 대신 얼마 이상 30만 이상이어야 되고 5번에 보면 자연녹지지역 역시 지정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얘는 얼마 이상이어야 돼요 만 이상이어야죠 틀린 거예요 그래서 20번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알고 보면 또 너무 쉬운 거예요 2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입니다 틀린 거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시장이 대도시시장은 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연녹지지역의 면적은 만 이상 틀렸죠? 이게 작년 문제예요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 외지역이죠 그러니까 구역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지정권자가 환지 방식으로 개발계획 수립하려고 그래요 근데 시행자가 누구래 지자체면 동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죠 누구한테 도지사에게 맞죠 네, 이럴 때는 뭐 요청하는 절차나 지정하는 절차 똑같다 이거죠 주민이나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2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고시와 관련된 내용이다 잘못된 것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도시개발구역은 당연히 이제 여기 구역이 정되면 여기는 당연히 도시지역하고 뭐 된다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얘는 당연히 이거로 의제되어 다만 여러분 여기 봐봐 실학적으로 지정된 곳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미 이렇게 개발하라고 정해져 있잖아 그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렇게 다 정해진 거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돼 그래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됐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칠학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것 좀 잘 알아두시고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사항에 대한 지형도면의 고시는 사업시행기간 안에 할 수 있다 당연한 거고요 자, 도시개발구역 이렇게 지정되면 이제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되잖아요 일반 사인들은 여기다 써줄게 일반 사인들은 도시공계획사업에 지장을 주는 개발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인들은 개발행위가 금지된다 어떤 것도 있냐 여기에는 중목의 벌채와 모두 있다 식재도 있다 이런 거 하려면 시장군수에게 뭐 받아서 해라 허가 근데 생활을 위한 건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거예요 4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건축물 건축 등의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재해복구 재난수습을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 당시 이미 관계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 즉 기득권자는 보호됩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로부터 며칠 안에 30일 안에 뭐만 하면 신고만 하면 계속할 수 있다 뻔한 얘기고 23번 중요한데 자연녹지지역에 칠학지구예요 산만에 대하여
조합을 설립해서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설명입니다. 틀린 거. 시장군수구청장이라면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맞죠? 환지 방식과 관련된 개발계획이니까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이 동의 얻어야죠. 왜? 누가 시행하니까? 조합이 하려고 하니까. 만약에 국가지자체라면 이거 동의 얻는다 안 얻는다? 안 얻어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절차로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공람은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근데 100만 이상이 아니죠? 그러면 공청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공청회를 필요하다면 개최할 수도 있다. 맞고요. 자, 자연 녹지지역이니까 먼저 구역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고시할 수 있다. 맞죠? 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 되면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의제되는데 지금 지문에 무슨 지구라고 칠학지구인 곳에는 이렇게 의제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답은 몇 번이에요? 5번. 처음에 이 문제 나왔을 때 맞춘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지문이 틀린 게 하나도 없잖아. 그렇죠? 다만 문제에서 단서를 찾아야 되는 문제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24번.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은 거. 건축물 건축 대수선의 경우에는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용도 변경할 때도 허가 받아야 합니다. 예. 중목의 벌채나 식재의 경우도 뭐 받으라고요? 허가 받아라. 얘가 옳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기득권자다 이거죠? 그러면 구역 지정 고시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신고만 하면 계속할 수 있고 3월이 틀렸고 시장 군수가 허가를 내줄 때 개발행위 허가 내줄 때 주민의 의견 듣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고 관상용 중목의 임시 식재는 생활을 위한 거죠? 뭐 없이 할 수 있다고? 허가 없이 할 수 있는데 다만 농경지에서는요 허가 받아야 돼요. 그거 꼭 비교해 주시고 25번 똑같은 얘기야.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시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경작을 위한 거 생활을 위한 거니까 허가 없이 할 수 있고요. 도시개발구역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않는다. 벌써 경미하다 끝난 거죠.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다. 경미한 거죠. 토지의 분할은 뭐 받아야 돼요? 허가를 받아야죠. 26번.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분할 결합할 수 있어요. 자, 지정권자는 누구는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있죠? 이렇게 도시개발구역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도시개발구역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떨어진 거를 이렇게 결합해서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렇죠? 가보죠. 지정권자는 누구는요? 지정권.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개발구역을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합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도시개발구역의 최소 면적은 얼마입니까? 만이죠? 분할된 후 각각의 면적은 얼마 이상이어야 된다고? 만 이상이어야 하고요. 맞고요.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 면적 만 이상인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하나 이상 포함된 경우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만 이상인 구역 거기에다 이렇게 줄을 딱 걸어놓으시고 거기 밑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개발이 제한되는 이렇게 개발이 뭐 되는 제한되는 그러니까 그냥 만 이상이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고 개발이 제한되는 만 이상의 지역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는 자가 결합개발 방식을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이 자들이 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렇게 합쳐서 해주세요
결합해서 지정해 주세요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민간 시행자는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 동의 얻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동의 조건은요 결합 지정할 때는 각각 적용합니다. 요 지역하고 요 지역 각각 별개로 동의를 얻어야 된다. 요거 하나만 알면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될 서로 떨어진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 총수가 아니네. 여기에서 중요한 건 지역별이라는 거에 신경 쓰셔야 돼요. 지역별로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죠. 총수이거나 얘가 아까랑 문제가 똑같은 거네.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해서 서로 떨어진 지역에 대해서 결합개발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려고 그래요. 그럼 민간 시행자라면 면적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하라고? 각각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용 사용 대상인 지역에 각각에다 줄을 그시고 각각에 대해서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한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7번 구역이 해제되는 시점입니다. 너무 쉽죠. 구역을 지정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뭐가 없으면 실시 계획에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언제? 다음 날. 자,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지침 정해주는 개발계획서를 수립할 때는 몇 년? 2년 안에.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에. 만약에 환지 방식이면 언제?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수용 방식이면 언제?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자동 해제죠. 너무 쉬운 문제. 1번 구역 지정고시에서 2년 됐어요. 2년 나오면 뒤에 뭐 나와야 돼요? 개발계획 나와야 돼요. 근데 뭐 나왔어요? 실시계획. 그러면 얘는 2년이 아니라 몇 년이라고? 3년. 그러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환지 방식이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만약에 수용 방식이면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구역 지정하고 2년 나왔죠?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개발계획. 그렇지 않으면 2년 되는 날 다음 날. 다만 구역 면적이 330만 이상이면 5년. 개발계획 수립고시 해줬어요. 그리고 3년 나왔네요.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날 다음 날. 자, 28번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설명이 다 옳은 거.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국가가 시행자입니다. 그러면 환지 방식에 의한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광역시장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군수구청장은 광역시장으로부터 송부받은 관계서류를 일반에게 뭐해야 돼요? 공람시켜야 되고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되고 공사 완료로 이거네.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 날 공사 완료 공고일 다음 날 해제 의제되는 경우에는 사업이 끝나고 나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도시 지역으로 의제된 거 그대로 있어야 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대로 있어야죠. 원래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다 안 된다? 안 되죠. 만약에 이거예요.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않아서 3년 되는 날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이 해제됐다면 사업도 못하고 끝난 거죠. 도시지역으로 의제되기 전에 용도지역으로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당연히 폐지된 것으로 봐야죠. 그래서 옳은 거는 몇 번입니까? 5번이에요 자, 이번에 29번 틀린 겁니다. 이제 다 한 거. 지역을 구역 지정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의 행정구에 걸치면 가장 큰 면적에 걸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지정고시되면 원칙적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구역 지정 시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경우 지정하려는 구역의 면적이 얼마면 100만 이상이면 근데 200만이니까 100만 이상에 들어가는 거죠. 국장하고 직접 협의하세요.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도시개발구역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죠.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고시 했어요. 그리고 3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을 경우, 받지 않는 게 아니라 실시계획 인가를 뭐 하지 않았을 때 신청하지 않을 경우. 좀 너무 심하다 이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자, 틀렸네요 이게. 5번 도시개발구역에서 해제되면 원칙적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도 폐지된 것으로 봅니다. 4번과 같은 경우에 그렇다 이런 얘기예요. 30번 옳은 겁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 국장도 할 수 있고요. 수용 사용 대상이 되는 어업권은 구역을 지정한 후 나중에 개발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고요. 환지 방식이라면 환지 처분 공고일 다음날 해제되고 보육시설계획이나 노인복지시설계획은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요. 구역의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자 공고는 일간신문이 아니라 어디에다 할 수 있다고요? 공보에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 거 쭉 살펴보시면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은 문제. 자, 사업시행자부터는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